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면 끝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운 삶만 계속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받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충만했다가 이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많은 분들이 꺾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셨나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 연단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금요성령 집회 때그 점을 교우 여러분들하고 분명하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르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모를 이유가 없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방황하지 않아야 되는데 방황하니까, 하나님이 왜 연단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에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금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연단을 주시는 까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홍해 건너서 바다를 지나온 것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다시 바닷속에 다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것도 너무 놀랐고 꿈꾸는 것 같았어요. 구원의 감격이죠. 구원의 감격. 그런데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광야길을 정말 물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3일 동안의 광야길만 지나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연단을 주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에 대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 세상의 영이 완전히 우리 속에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는 자가 못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 바로 돈의 종이 된 영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고 기도를 해도 아주 시달림이 많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처음 들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오래 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습니다. 빨리 답을 얻으면 굳이 오래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평생을 이 재정으로 연단만 당하다가 끝내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우리의 말씀 기도의 표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금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오늘 밤에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재정에 대한 연단은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로 10년을 연단을 당하고 30년을 연단을 당하고 평생을 연단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도 해결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재정에 대한 연단을 끝내고 그가 답을 얻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 배웠고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웠는지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웠는지 오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 배웠나? 부자로 사는 법 배웠나? 요 두 가지 배우고 나면 그러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셨는데 2절 3절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들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무슨 벌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낮추셔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광야를 반드시 누구도 지나가게 됩니다. 낮추시는 거 한없이 낮추시는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3절에는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신다. 한마디로 정말 돈 하나도 없이 사는 거죠. 요즘 우리들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돈 없으면.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들이 겪는 큰 어려움이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죽는 세상. 북한에는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배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돈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돈 하나도 없이 살게 하신다. 가난하게 만드신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연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진 분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할 수 있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은 못 먹어요. 이틀치를 모아두면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을 것으로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만나가 내려서 그거 모아다가 또 그날 먹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형편에 자기를 줄였다, 궁핍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매일 굶은 적 없어요. 하루도. 그런데도 왜 줄였다고 말하죠? 참 묘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마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만나를 먹고 사는 거죠. 그날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그날 먹은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뭐든지 적어도 며칠, 몇 달을 먹을 거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날 먹을 거 그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그건 비참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든 먹을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굶게는 안 하세요. 우리 주목자들을 위해서 오늘 헌금했지만 하나님이 굶게는 안 하셨어요.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는 너무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 먹을 것밖에는 가지고 살지 않게 됐다면 아마 너무너무 비참할 거예요. 나는 이제는 살 힘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이제 끝인가 봐. 그날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나는 이제 끝인가 봐. 아우, 나는 이제 차라리 죽을래, 이렇게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도 안 굶었어요. 모아놓고 살지도 않았지만 하루도 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굶었다고, 줄였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어요. 신발 주셨어요. 언제 주셨죠? 애굽에서 신고 나온 거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도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네. 무슨 뭐 메이커 있는 거나 또는 하다못해 시장표 상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발 공급해 주신 적은 없지만 애굽에서 신고 나온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40년도 옷, 하나님이 무슨 메이커 옷을 이렇게 다 배급해 주진 않았지만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니까. 40년 동안 무슨 제품이길래 그래요? 혹시 옷 만드시는 분들은 한번 연구해 보세요.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게, 낮에는 덥지 않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 전체를요, 에어컨 틀어주시고 난방기구 틀어주시고, 이거 진짜 대단한 역사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활이 아주 비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가난해도 살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아요. 나 돈 없어도 굶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뭐 모든 형편이 다 지금 어려워져도 나 절대로 굶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주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거야. 내게 월급 받아서 먹게 하시든 월급 없이 먹게 해주시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없어도 불평 원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이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듭니까? 가난하게 될까 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목 못 챙길까 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도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한 게 두려우니까.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니까 불평이 나왔어. 뭐 먹을 게 없으면 불평이 나왔어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배우게 하시려고 일부러 아무것도 없이 살게 만드신 거죠.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보면 고기 먹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말을 해도 꼭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 살리고 계신데도 우리가 주려 죽겠다. 이게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툭툭 내뱉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갑자기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게 살면 그냥
시기 질투와 또 낙심과 원망이 나오면, 아,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거칠 수밖에 없게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돼요. 성경 읽고,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었구나. 그래서 빨리 죽을 걱정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 먹을 것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 하나님 주려 죽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또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부자로 사는 법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부자 되면 되는 거지 뭘 배우긴 뭘 배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되면 대부분 욕심이 더 커집니다. 탐욕이 더 커집니다. 부자 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것보다 부자 된 게 훨씬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은근히 마음에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고기해서 고기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동풍에 몰아서 그 이스라엘 진에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난 요즘으로 말하면 치킨이죠 뭐. 네. 하여튼 하나님이 직접 뭐 기름에 튀겨주시진 않았지만 그렇게 다 주셨어요. 막 하늘에서 막 산같이 쏟아지게 해주셨다니까. 민수기 11장 31절부터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귀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사람이 걸어서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그 속에 두 규빗이나 되도록 쌓이도록 그렇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 하나님 진짜 통이 크세요. 네. 저 생각 같아서는 한 사람 앞에 한 마리씩만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주셨어요. 하도 고기고기 하니까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 하던 낮과 밤에 걸쳐서 그 이튿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 하여튼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긁어 모았다니까.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이제 두고두고 먹으려고 진영 사면에 그렇게 펴두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가슴을 치셨어요. 그 욕심이요. 그렇게 메추라기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욕심이 막 더한 거예요. 네. 마치 사람 많은 뷔페 식당 간 것 같아. 하여튼 한번 뭐 뷔페 식당에 사람이 이렇게 꽉 만석이 되면요. 안 먹던 것까지 막 다 먹어요. 갑자기 눈에 이상한 영이 이렇게 도는 것 같이. 네. 하여튼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보다 못해서 그 메추라기를 뜯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다 먹을 날이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이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이런 비참한 기사가 나와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지만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네. 잘 먹다가 죽었잖아요. 그 욕심이 얼마나 큰지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의 모습은 부자는 이제는 돈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고 욕심도 없어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부자가 더 많아요. 왜? 부자가 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를 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통닭 한 마리 저희 동생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때 그때 참 맛있게 먹는데 저희 어머님이 천천히 좀 먹어라.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여전히 먹기는 먹었지만 기분이 확 나쁘더라.
아, 뭘 잘 먹는다 그러시지 뭘 뱃속에 거지가 들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어머니 눈에는 이 아들 셋, 딸 하나가 그 통닭,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통닭을 한 마리씩 주든지, 한 마리 주고 네 명이 먹으라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속에 이 거지가 들어있어요. 거지가.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똑같아요. 거지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영은요, 끊임없이 먹고 먹고 또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부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열 그릇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러다가 배 터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영이에요. 거지의 영이에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돈의 무서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풍년이고 곡식이 창고 창고마다 가득합니다. 아, 그 해도 풍년이 됐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꼭 지금 이 형편입니다. 지금 쌀 수확을 해야 되는데 창고를 채울 너무 꽉 차 있어서 이미, 그래서 햅쌀은 창고에 넣고 묵은 쌀을 먹어야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농사 지은 그 햅쌀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창고에다 보관하고 묵은 쌀 꺼내서 먹어야 되는. 근데 이 부자가 그 형편이에요. 그런데 농사는 너무 잘 됐는데, 그러면 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어느 시대나 못 먹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거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걸 뭐 창고에다가 모아서 저장할 이런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는 이걸 어디다가 저장할까?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에는 그 많은 곡식 때문에 느긋하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쉬고 즐기자. 근데 문제는 그날 영혼이 거둬가는 날이에요. 전혀 몰랐죠.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창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때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더라.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매일 잔치를 하고 사는 거. 어떤 사람은 부러워할 만도 합니다. 그죠? 매일 잔치만 하고 사는 거. 저도 생각해요. 이렇게 설교 안 하고 매일 잔치만 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을까. 저녁 시간에 목사님 잔치 자리 참석하세요. 그러면 뭐 부담되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음악 듣고 그렇게 그냥 하루 저녁을 즐기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이게 비참한 겁니다. 왜? 문 앞에 있는 거지가 죽어가는데 나사로가 죽어가는 걸 이 부자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호화로이 잔치 매일 하던 이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게 이게 가난하게 사는 법 배우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들 부자로 사는 법 배웠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배워야 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이 안 바뀌면 여러분 스스로가 전혀 의식을 못해요. 계속 돈돈돈돈 하고 살아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부자가 되고 나도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리고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영이 안 바뀌면 이게 바로 세상의 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바뀌어지면 완전히 달라져요. 가난 두렵지 않아요. 부자가 되어도 탐욕이 없어져요. 이젠 돈이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새신자인 어떤 성도가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가 상담을 했어요. 최근에 주식을 샀는데 너무 주식이 뛴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주식을 산 것 때문에 부자가 된. 이 여성도님이 나는 천국에 이제 못 가게 되나요? 그게 상담 내용이었어요. 주식값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자기의 이 소유 재산이 많아졌어요. 난 그럼 지옥 가나요? 참 순진한, 진짜 순진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 상담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순진한 생각인 줄만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가 돈에 속지 않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뜻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걱정이 돼야 이게 맞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아, 내가 부자인데 큰일 났네. 이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 성도는요. 너무 감사해요. 부자는 천국 못 가는데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게 부끄럽고 걱정이고 부자는 정말 너무 느긋하고 여유 있죠. 행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생각과 판단이 바뀌어요.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분 없지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여전히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된 것 때문에 두려워함이 없어요. 말씀은 보지만 믿지는 않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생긴 건지 정말 여러분 안에 영이 바뀐 사람인지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는 부자가 아닌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부자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을 때 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자기 가진 재산이 너무 아깝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돈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냐? 재산이 얼만큼 있어야 부자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부자인지 아닌지는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느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일, 그거라면 내가 재산을 다 내놓을 수도 있다. 내 가진 거 다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부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부자다. 왜? 가진 것도 없고 무슨 제가 부동산 소유한 것도 없고 또는 뭐 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무슨 돈을 뭐 많이 저금해 놓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뭐 부자가 아니죠, 저는. 그런데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주목자들이 볼 때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면 엄청 부자죠. 그죠? 주목자들이 볼 때는. 아, 내가 굉장한 부자일 수 있구나. 내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돈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연단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자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에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도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사람이에요. 부자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 돈이 없어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은 지혜롭게도 써야 되고 알뜰하게도 써야 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근검 절약해서 모으기도 해야 되고 그건 다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죄악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해서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을 주시는 것, 내가 꼭 써야 되는 것 이상의 재물을 주시는 것, 그 경우는 하나님이 쓰실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 이상 주셨다. 그러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쓰라 그러면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돈을 가지지 않을 때는요, 자기가 어느 정도로 그 문제에 준비가 안 돼 있는지 몰라요. 돈이 없을 때는. 내 필요한 것도 모자란다고 생각될 때는 이 문제가 자기에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필요한 것보다 더 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참 어려워요. 돈이 한번 내 손에 이렇게 쥐어지면 그러면 돈에 대한 무서운 애착이 생깁니다. 그건 애들만 봐도 알아요. 애들만 봐도. 그렇죠? 한번 돈 쥐어주기는 쉬운데 그 한번 돌려받기는 진짜 어려워요. 네. 어릴 때도 세뱃돈 받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맡겨. 이자로 쳐서 너 나중에 크면 다 갚아줄게. 절대 안 통해요. 네. 그 돈 쥐고 자다가 손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다 떨어질지언정 끝까지 쥐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할 줄도 모르고 끝까지 지킬 능력도 없어도 어머니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저에게 주세요. 제가 무슨 돈을 관리할 줄 알겠습니까? 어머니께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꼭 그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미련한 짓인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돈은 무서운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신이 됩니다. 돈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나중에는 돈을 섬기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가다가 나귀가 천사가 칼을 불칼을 들고 지나가면 그 발람의 목을 치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봐요. 그 동물이 봅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가면 죽을 것 같길래 나귀가 안 움직여요. 발람은 그걸 못 보고 나귀를 움직이지 않는 나귀를 자꾸 때립니다. 안 움직인다고. 나중에 나귀가 견디다 못해서 말을 해요. 그거. 동물도 너무 답답하면 말을 하게 되나 봐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만 나귀가 그 천사가 당신을 죽이려고 서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야 눈이 뜨여요. 탐심은요, 완전히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지금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정직하게, 그래, 나도 돈을 참 사랑하지. 그 말은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영안이 열려서 보면 기절초풍할 겁니다. 지금처럼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치과의사였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선교집회 때 참석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주로 본과 1학년, 예과 여름 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졸업할 때쯤 되면 잊어버려요. 병원 개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열심히 이제 치과 의사로서 돈을 벌고 그리고 병원을 개원해서 그렇게 의료 활동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그리고 매일 큐티도 합니다. 어느 날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 특히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이 질문을 주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그건 뭐 어렵고 쉽고 떠나서 불가능하죠. 그죠?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거죠. 못 간다는 뜻이죠.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느냐? 이분이 그때 영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묵상하다가 비로소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었지만 영이 안 바뀌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가 큐티하다가 갑자기 영이 바뀌어요. 내가 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부자가 되는 마음이 마음에서 확 내려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고 있는 아내를 막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큐티하다가 아내를 막 깨웠어요. 여보 여보 우리 천국 가자 천국 가자. 아내는 잠결에 깨워 일어났어. 천국 가자는데 뭐 안 가자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 여보 우리 천국 가자.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부자 되는 거 포기하자. 아내도 그냥 엄결에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내외가 뜻이 맞았어요. 우리 부자 되는 거 포기하고 천국 가자. 마음 정리가 확 됐습니다. 여전히 병원은 하고 개원하고 있었지만 단기 선교를 가는 길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갔다가 거기에 치과 의사가 많이 부족한 걸 봤어요. 치과 의사로 그 나라에 오면은 선교사의 신분 이렇게 감추고도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마음 정리도 이미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만나 뵀던 분이에요. 참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교인인데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분도 있어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영이 다르니까 보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소원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약에 집에 집문서나 땅문서 있으면 오늘 돌아가서 한번 꺼내보세요. 거기 보면 쭉 그동안에 이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맨 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이 그전에는 여러 사람 손에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잠시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건 밑에 빈칸이 있다는 겁니다. 딴 사람 이름이 거기 쓰여질 이제 때가 언젠가 옵니다. 이제 팔면 딴 사람 이름으로 쓰여지는 거죠. 잠시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그 땅 여러분 땅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돈, 아까 헌금 안 하고 이렇게 남겨있는 돈. 하나님은 항상 그걸 봐요. 헌금한 걸 안 보고 남겨있는 돈을 봐요. 자, 그 남아있는 돈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잠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나가서 택시비 내면 또 택시 기사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재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나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그 다 바람 잡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메어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내 것 될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마음을 두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 그거 돈 때문에 가족, 형제, 친지 다 원수지고 살고 그리고 몸이 병들고 어떤 분이 10억을 펀드에다가 맡겼는데 다 손실되고 나중에 남은 게 1억 9천만 원. 그 1억 9천만 원이라도 더 없어질까 봐 찾아온 거예요. 1억 9천만 원. 그런데 1억 9천만 원은 건졌나 그랬더니 간경화가 왔습니다. 그 10억에서 1억 9천이 되는 동안에 간이 탔어요. 돈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 이제 1억 9천만 남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돈을 사랑했다가는 죽으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니까 우리에게 제발 그거 놓으라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 돈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과 돈에 대한 사랑이 해결이 안 된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이 안 되는 사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데리고 나가서 아무것도 없이 살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것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연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한 건 하나예요. 떡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걸 훈련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세요. 네. 어떤 방법으로도 먹이세요. 그러니까 줄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굶어 죽을 걱정 안 해도 돼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거 하나 깨우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실 수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를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동안에 갈등도 느꼈고 의심도 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넘어가지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했다면 오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 분명하게 아멘으로 받습니다. 가난하게 하셔도 두렵지 않고
내가 부유하게 하셔도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쁨이 돼요. 그 기도가 너무 기뻐요. 마음에 뭐가 짐이 확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게 남은 이제 세월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날마다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그냥 오직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쓰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 계획대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죠. 광야 연단이 오래됐다고 다 이 법을 배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광야 연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깨우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광야 연단을 통해서 더 돈에 집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유는요, 그 연단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돈만 바라보면 오히려 더 돈에 매여요. 그러다가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연단시킬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려는 거 하나, 돈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하나 완전한 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심입니다.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가장 연단 받는 게 돈이었어요. 목사인 저도 1997년이에요. 벌써 20년 전 춘천에 연합집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방에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연합집회를 했어요. 헌금이 들어오면 필리핀에 있는 그 어려운 농촌 교회들마다 전화를 가설해주는 사업을 그 해 계획을 했더라고, 선교부에서. 그래서 이제 연합 부흥회를 하고 헌금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걸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헌금 광고를 잘 안 하잖아요. 강사가 도대체 돈 이야기를 안 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편안하게 그냥 집회를 참석해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마지막 집회 앞두고 지방 목사님들끼리 걱정이 많아요. 이거 헌금으로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 전화 가설해 줘야 되는데 이 헌금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강사 목사님한테 헌금 광고 좀 해달라고 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거 잘 해도 역효과만 날 것 같은 분위기고 그래서 말도 못 꺼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참 마음이 난감해요. 교인들의 심정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헌금 광고한다고 하는 이런 순진한 교인들은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안 와요. 헌금 광고하면 더 안 와요. 쓸데없는 일 같아요. 근데 참 귀한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또 너무 헌금이 안 돼서 집회가 어려워도 또 난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될 일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너 뭘 그렇게 쓸데없이 걱정하냐. 너만 이번 집회 강사 사례비 제가 이 필리핀 농촌교회 전화 가설비로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그 이야기만 해라. 헌금 시간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때가 처음 제가 부흥 집회하고 강사비를 헌금했던 때예요. 근데 아, 그 순간이 참 제 안에 미묘하게 떨림이 오더라고. 고생했는데 끝나면 강사비를 주는 거 도대체 그게 얼만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물론 돌아오면 교회에다가 다 다시 헌금하지만 그 참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 근데 순종했죠. 설교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에 얼마를 저에게 강사비로 책정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이 전화 가설비로 헌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신 대로 헌금해 주세요. 그렇게 광고했더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정말 분명히 느끼겠어요.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헌금의 기쁨이라는. 헌금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시는 장로님들의 얼굴 표정도 확 다르더라고요. 그날 헌금이 한 900여만 원 모였다고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헌금에 이미 뭐 계획했던 예산보다 더 넘치게 재정이 나왔죠. 돈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과 묶임이 풀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세요. 지금 돌아봐서 한 20년 전인데 그때 그때 부흥 강사비 제가 못 받았다고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 부산제일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뭐 옷도 없이 지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도 그 순간에는 그게 갈등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마음에 그때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그 연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치고 그리고 여기에 왔어요. 저희 교회 재정이 꽤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재정부에서는 항상 재정에 간당간당해야 합니다. 그걸 다 어디다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좀 모아가지고 건축비 상환을 하면 빚도 빨리 갚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거 모아서 건축비 상환을 했으면 나는 벌써 손 뗐다. 너희 교회에서 벌써 손 뗐다. 너희들이 모아가지고 건축비 갚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선한 목자에게가 이만큼 이렇게 이 정도쯤의 재정 규모가 되는 것은 우리가 모아가지고 뭐 빚 갚고 이렇게 하려고 안 하고 어떻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흘려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고 채우시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개인도 교회도 말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오래 재정연단을 받은 분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법 배웠어요. 걱정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자가 되어서 나 타락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영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